자, 오늘 잘 보냈어요? 네. 오늘은 뭐를 하나요? 뭐요? 앞에 와봅시다. 여러분이 나눠줄 여러분 워크북에 있는 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아,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조버스를 살펴보았는데, 오조버스도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대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게 좋은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로봇으로도 수학을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만세 왜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을 가지고 수학을 가르칠까? 정답! 재밌게 하려고. 재밌는 것도 있고 또 로봇을 가르치려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로봇이니까. 인간이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 로봇이라고 지금 못하니까. 힌트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여러분이 살아갈 그래요. 미래에 양념반, 후라이드반, 무마니, 로봇반, 사람반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로봇에 있는 수학을 같이 세계 인구 200명, 100억명 로봇 근데 다른 나라 예의를 타면 내게
기본 언어만 알면 되는데. 선생님, 기본기가 뭔 뜻이에요? 어? 기본기가 뭔 뜻이에요? 기본치 이, 그거는 기분이 좋다라는 말인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본 영화에 많이 있어요. 자, 이리와 대시를 만드니, 이 대시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에 놓고, 무엇을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대시를 여기 보세요. 목소리를 대치로 내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대요. 헤이 바보 컴온! 그러면 대치를 펴서 지금 말고 지금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목소리를 대치를 오게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올 수 있대요. 지금 아직 오라고 말을 안 했어요. 헤이 바보 컴온! 헤이 바보 컴온! 말하지 마세요.
말을 들었으면 워크북에 기록합니다. 네. 한국말로 뭐라 한 거예요? 워크북에 기록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조용히 합니다. 만세! 어? 바로 여기 이런 거. 그렇지. 잘 생각해봐. 위에 보면은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또 하는 말이 달라요. 그것도 관찰해보세요. 휘파람도 누르네.
변별이라고 보던데요. 그래서 최영 선생님 딱이 누구예요? 어, 그러면 친구 덕분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외롭지만 한 명 할 수 있게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놀라운 거 발견하니까. 대시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들면 길이가 달라진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고개를 내리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캔을 잴 때 어떻게 되니? 고개를 들고 재니? 제대로 재니? 그럼 빠르게 시작을 재야 되겠다. 지금은 여러분이 손으로 재지만 나중에는 이제 조정에 한 명 더 될 겁니다. 길이, 길이가 뭔지 옆에 짝짝이야 이야기했어요. 길이, 자로 칠 때의 그 크기를 길이라고 해요. 선생님! 어? 너비는 넓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블랙은 아니고 넓은 정도. 반대면 길이는 뭐예요? 위에는 뭐예요? 여기까지 길이고 너비는 와인드. 그거는 아까도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생각해볼까? 이 자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고, 너비는 여기에요. 자, 길이하고 너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 있죠? 자. 여기 자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를 길이라고 해요, 길이. 그 다음 너비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비라고 해요. 넓은 정도. 너비. 자, 사실 보았나요? 아니네! 얘 실력을 뺏어버렸어! 다시 살리면 되겠어. 자, 이제 여러분이 포스트잇으로 제시의 이름을 정한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제시의 이름을 정한 다음에 앞에다 자기가 적은 이름과 짝이 적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스티커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절반을 잘라요. 포스트잇을 절반 잘라서. 선생님 저희 얘 유리막기를 대신했어요. 자 이렇게 붙입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대시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자 포스트잇으로 자기 혹시 두 명이서 대시 이름이 정해지면 이렇게 붙이고 두 명이서 난 그래도 이렇게 적을란다 라고 하면 두 사람 이렇게 적은대요. 그 다음에 다 적었으면 대시 모자도 이렇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대시 꼬리를 만들거나 여러분이 알아서 합니다. 저희 진짜 예쁜 거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시라고 해도 됩니다. 자 포스트잇을 나누고 계십니까? 네 개씩 줄 거예요. 네 개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여기 길이 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답이 맞아요. 이건 여러분 판교력을 위해서 완전히 열린 문제를 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기 자로 장난하지 마세요. 자 이제 자 계세요. 자를 넣어둡니다. 자 이제 이름 적으세요. 이름 적으세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구나. 네 개로 하세요. 모자도 만들고 꼬리도 만들고 코스튬도 이용해주세요. 무섭거나 더럽거나
약간 그거 빼놓는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신 한국학과와 이름을 만드는 학과를 지금부터 10분간 눈깔만 보이게 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다가 이 등을 꾸밀 거예요. 가슴이랑 여기 양쪽에 등이 있어요. 여기 등이 나오는데 이걸 가려도 되지만 안 가려는 게 나는 좋죠. 자네 왜 안 가냐 형님? 혹시 포스트잇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주라고 하세요. 우와. 우와 멋지다.
여기 뭐예요? 안녕하세요.
친구? 여기. 오, 남학생이 성질을 사세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대시 수업을 했을 때 무게에 대한 반대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린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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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팀. 야, 니가 발표해. 여기, 여기. 그 다음 팀 발표하세요. 어, 한 명 들고 한 명. 어. 한 명은 이야기하세요. 이런 소식 없어요. 와, 엄청 잘 만든다. 이거 왜네? 얘들 보여주네요. 우와. 거의 전직선이다. 일어서서, 일어서서. 여기 뭐야? 꼴랑지야. 꼴랑지를 색칠했어. 파란색으로. 일어서서 보여주세요. 어, 이야기했네. 위에 누군 위에 이분 있다? 저희가 뒤에 이분 누구 있고. 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정답은 없어요. 오늘 할 거에는 여러분의 탐구력이 중요합니다. 어? 얘들 보여주세요, 얘들. 와. 머리를 일단 싸구만. 싸서 올리구만. 어. 머리는 완전 몸을 무장해. 선생님, 앞에 있는데요. 앞에 있어요. 어, 이야기하세요. 500g. 오. 나야, 나와. 1kg.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른이 잘했습니다. 일어서서 보여주세요. 이름은? 왕눈. 팽이 또? 아, 눈알팽이. 눈알팽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어린이. 어? 한 명은 들고 한 명은 발표하세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형님. 와, 진짜 고양이 같아. 와, 3.5 정확한데? 뒤에 저 잘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 없다. 없는 것도 이름 될 수도 있어. 어. 됐다. 원시부도 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여기는 일본 무슨 전투사 같아요. 어,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시를 웃기 할 건데 한 달간 넘겨보세요.
드디어 여러분 이 디바이스로 이 죽어있는 대시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대시를 움직일 수도 있고 눈도 움직이고 빛도 감각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안쌤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받을 거예요. 디바이스를 받아서 여기 보면은 뭐에다 연결시키래요? 원더기에 1번 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원더라는 앱이 있어요. WONDER. 원더가 무슨 뜻이에요? 놀라운. 어! 이런 걸 보고 원더라고 안 하고 이거는 프라이드, 이거는 놀란 거, 놀랍다. 우와. 이게 원더예요. 경이롭다. 어떤 사람이 탕수육 50인분을 동시에 먹었어. 우와. 이게, 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받으면, 원더 앱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대시랑 연결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대시 이름 있죠? 여러분이 지은 이름하고 여기에 부처님 이름 있어. 그 대시랑 링크를 하세요. 링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매칭을 시키세요. 자, 여기 한 명씩 나와서 디바이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바이, 이제 대시에게 숨을 불어 넣어봅시다. 전혀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 왜 달라? 얘는 디바이스는 성격이 아주 빨라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면 자, 이제 여러분이 만세미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상처를 하는 거예요. 원더를 못 들어가겠다. 앞으로 오세요. 이건 친구가 친구랑 짝짝꿍이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한대. 의논이랑. 여기, 여기 탭 이름이 있습니다. 원설 WONDER. 그 다음에 대시가 안 돼. 바닥에서 합니다. 바닥에서 하세요. 대시 떨어지면 맞춰요. 바닥에서 합니다. 바닥에서. 포스트잇 붙인 상태로 바닥으로 가요. 포스트잇 붙인 상태로 바닥으로. 그 다음에 대시 전원을 켜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십자가 있죠? 오른쪽 위에 십자가. 그거랑 매칭을 시켜야 돼요. 오른쪽 위에 십자가. 오른쪽 위에 십자가 있죠? 오른쪽 위에 십자가. 오른쪽 위에 십자가. 그 다음 자기 대신 해주세요. 어? 떼도 돼요? 근데 붙이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떼면은 꼭 벌거벗은 것 같잖아. 해봤어? 어.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벌거벗은 것 같지? 어. 여러 가지 대시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 잘 또 뭐? 어떻게든, 나중에 합니다. 업데이트 하라는 건 나중에 하세요. 업데이트 하면 오래 걸리니까. 어? 자, 거기에 들어가면 컨트롤러로 들어갑니다. 컨트롤러. 이름 나오면 안 되지. 다른 거 있거든. 자, 컨트롤러 들어가서 눈깔을 조절해 보세요. 눈깔이요? 어. 이리 와. 여기 이름이 뭐예요? 퍼스트 찾으세요. 야!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이름 뭐예요? 36이죠. 그러면 자신한테 그다음에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되면 다시 검색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만남이 디바이스로 바꿔주세요.
금방 붙을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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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더랩 하고 그다음에 어? 하고 있었지? 어. 그것도 먼저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녹음도 시켜보세요. 자기 목소리만 녹음돼요. 아, 니가 하니까 그렇지. 어, 사이좋게 하세요. 벌써 하다고? 안녕. 그 다음에 녹음 되면서 녹음을 선택하고 나서 1번 누르면 자기가 녹음한 거 말해. 자, 복도 어린이 들어오세요. 복도 어린이 들어오세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빨리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축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빼빼로 넘어뜨리기. 이걸로 해킹하고 싶어요. 해킹하고 싶어요. 그것도 해킹도 하면 재밌겠다. 어떻게 해킹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다 유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니 몰래 약속이 돼 있는 대로만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복잡할 생각이 있을 때 복잡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 때 순서대로 푸는 것처럼 어? 아니요. 다시 6단계로 만드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복잡한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것처럼 복잡한 퀘스트도 순서대로 풉니다. 그러면 프리플레이 갔다가 다시 거기로 가면 돼요. 다 끝냈어요. 다시 가보세요. 6개 끝내졌는지. 아 이거 네 깨졌어요. 66이라고 돼 있어요? 36인데? 36이지. 아 그럼 이제 뭐야? 프리플레이야. 뭔데 이거? 프리플레이로 갔다가 다시 갑니다. 목소리 되지? 녹음하라고 하면 녹음하세요. 아, 영어야, 영어야, 한동안 영어야. 어디 영어 있어요? 헬로 있어요. 매칭이 되면 남을 근처에 있어도 해킹이 안 돼요. 아 진짜요? 왜냐면 블루투스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한번 다른 애랑 매칭이 되면 중간에 못 들어요. 다른 거요? 나 우리 집 50cm를 정확하게 맞춰서 직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50cm 맞추라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맞추는 게 있죠.
친구한테 양보도 하고. 이거를 같이 연결해. 같이 봐야지. 친구가 하는 거 그 다음 거를 연결해야죠. 친구야. 친구가 지금 깨는 걸 봐야지 그 다음 거에 연결이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끝이야? 어? 여보 어떡해? 여보 이거. 그렇지. 계속해서 먹어봐야 해. 드디어 박수 치면서 저축인가? 재밌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귀여워요? 자유시간 주지요. 자, 이제 퀘스트 끄는 거 그만하고 여러분이 컨트롤러를 1분간 서로 이용해서 자유시간을 하거나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한 자유시간을 하거나 여러분이 자유시간으로 하세요. 자, 지금부터 자유시간 하세요. 하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책상을 이런 식으로 놉니다. 야, 시트 누구야? 그 다음에 퍼스트잇을 붙인 상태로 그냥 주세요. 대신은 퍼스트잇을 댄스맨 그냥 주세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퍼스트잇 그대로 주세요. 아깝잖아. 자, 이거 주고 여러분 워크북 완성하세요. 마지막으로 꺼야지.
나. 자, 한 명만 더. 없어요? 어? 해킹하고 싶다. 해킹하고 싶다. 어, 계속 해킹을. 어,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대시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 한 명만 더. 어, 지금. 다른 대시를 괴롭히는 활동. 아, 좋다. 번복하고 활동 재밌겠어요. 다른 대시와 공주. 와, 진짜 재밌겠다. 친구. 다른 대시와 공주. 다른 대시와 숨을 잡지. 해킹! 그 다음 친구. 바다의 왕이 해킹인가? 어. 해킹! 해킹을 하고 싶다. 자, 어, 친구.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짐 싸고, 요 워크북을 작성했으면 만들면 되시고, 인사를 하고, 아니, 인사하고 가요. 아니, 지금 말고, 책상을 정리하세요. 맞아! 어, 괜찮아요. 자, 워크북 주고, 책상을 정리하고, 책상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지 알겠어요? 아, 제가 다 있지. 어,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제가 다 있지. 여기, 맞으면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서, 책상을 어떻게 정리해? 형, 빨리 구독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인사하고, 라이브도 정리하고, 장난하지 말고, 이거 유튜브예요? 어.